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근육의 TP 강의를 하고 나서 경추 디스크에 근육 TP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경추 디스크 치료에 봉침과 추나요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나보다 주름이 이렇게 낫잖아. 목이 옆에서 보면 약간 일자목이고, 일단은 하기 전에 모양새가 일단 경주 7번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약간 볼록해. 그러니까 약간 일자목이면서 경주 7번이 약간 뒤로 압박을 받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거든. 자, 경주 디스크 환자들은 주로 목이 아프다고 봐. 그리고 말대로 해서 아까 그랬잖아. 잠을 잘못 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개가 이렇게 안 돌아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개를 돌리는 근육은 견갑근근인데, 견갑근근만 보면 이게 풀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목이 아프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신전하고, 신전할 때 바로 아프면 아, 이 사람은 벌써 경추 디스크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하고 잠깐 첫 골을 봤다 이렇게 하면 경추 디스크인 사람은 어땠냐면,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찝힌다. 지금 본인이 약간 걸리거든. 근데 똑같은 입장에서 요래 놓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왼쪽 어깨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일자목에 약간 등 경추 7번에 약간 부하가 받고 있고 벌써 경추 디스크가 약간 이렇게 와 있다고. 그러면 경추 디스크의 제일 핵심적인 근육은 사각근. 사각근을 요렇게 해보고 먼저